그러니까 우리 울릉분지라는 거는 화산 활동이 북쪽에 집중돼 있고 남쪽에는 화산 활동이 없고 일본이 우리를 나중에 다시 밀면서 대저 산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있기 힘들겠죠. 석유 개발자나 석유 회사라고 하는 곳들이 저 같은 지질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 아브레오 박사를 불러온 이유 자체가 여기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당신이 비슷한 데 해봤잖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동해에는 석유가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까지는 산유국이었습니다. 이제 8광구, 6-1광구 이런 광구들이 위치하는데 그중에 이제 6-1광구 쪽에서 2021년까지 가스를 실제로 플랜트를 지어가지고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주변에 석유가 만들어지는 근원물질,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석유나 가스들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산업성이 있느냐,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무슨 유망성 20%다 이런 말씀 TV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이 유망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설명도 해주는 것 같고 뭔가 말은 하는데 도저히 감이 안 오잖아요. 뭐 20% 어디서 나오는 건가. 퍼센트는 숫자인데 수치화된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PRMS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세계 석유공학회에서 2018년도에 요 과정을 따라서 어떤 곳에 어떤 자원 매장 예상지가 있으면 요 절차를 따라서 평가하고 개발해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아래쪽에 이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 실제 시추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시추를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지구 물리 탐사 자료 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저류층이 있을 것 같네, 덮개함이 있을 것 같네, 여기에 어떤 석유나 가스의 양이 얼마까지 있을 것 같네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단계가 뭐냐면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단계고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뚫어보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추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시추를 했는데 분명히 저류 구조가 있었는데 뭔가 텅텅 비었네? 텅텅 비었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지구물리 탐사 기법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안에 어떤 특정 유체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유체의 종류예요. 유체라는 게 액체 상태에 있는 물질인데 이게 석유나 가스일 수도 있고요. 액화 가스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게 물이나 액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에 홍게 주작 이 이야기 나왔었죠. 그게 뭔 말인가 하실 건데 거기서 이렇게 저류 구조도 있고 뭔가 유망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결국은 시추를 한 거예요. 프로스펙티브 하다고 해가지고 얘를 뚫어봤는데 예상한 시점에서 유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유체가 석유 가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산화탄소나 물이었던 거예요. 이 액체는 어떤 이 우리가 탄석파 탐사를 했을 때 석유든 액화가스든 유사한 시그널을 나타내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탐사 시추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가스나 석유가 충분한 양이 있다 라는 게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contingent resources라 그러고 그 다음 단계 그래가지고 충분히 생산해도 마진이 남을 만큼 이해 창출이 충분히 될 만큼 상업성이 있다. 이럴 때 우리 이걸 reserve라고 불러요. reservation 예약이죠. 이게 개발이 예약 예정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는데 지금 석유공사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3단계 스텝 중에 이 first step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prospective 단계까지 뭔가 우리가 추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뚫어봐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리 탐사를 해봐서 추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온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20%라는 확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20%는 어떻게 도출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을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 그 A Science Review라고 하는 이 지구과학 분야에서 거의 가장 그 공신력 있는 임팩트가 있는 저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저자가 이제 알렉세이 밀코브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게 POS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Probability of Success라고 하는데 성공 확률이죠. 유망성. 네, 그게 바로 이 POS를 말하는 거예요. 20%가 나온 게 바로 이 POS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POS가 이 피라미드에 보면은 거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층 정도에 있죠. 네, POS 다음에는 인벤토리 만들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서류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최종 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POS가 몇 퍼센트다? Probability of Success가 얼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또 크게 3, 4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지질학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 울릉분지가 되겠죠. 울릉분지가 될 거예요. 울릉분지가 일본이 우리나라부터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갔는지 그러면서 깊이가 얼마나 가라앉았는지 그러면서 퇴적물은 얼마나 쌓였는지 단층 구조들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지질학적 해석이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런 지질학적 백그라운드 안에서
그러면 석유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가? 그죠? 이거 별개의 문제죠. 지질학적으로 어떤 분지라는 걸 이해하는 거하고 그 안에서 석유 시스템이 있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뭐 석유 시스템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충분히 매장량이 충분하고 석유들이 잘 모여 있을 공간이 있겠느냐? 요걸 따지는 관계가 뭐 리드에서 프로스펙트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개의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probability of success를 도출하는데 유망성을 도출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피라미드 안에 집어넣은 것들이 고려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얘들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고려를 한다는 거야? 그게 좀 높대, 저류층 품질이 좋대, 안 좋대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몇 퍼센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예, 동일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probability of success를 결정을 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걸 권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가로세로 이런 것들이 있고 몇 퍼센트, 얼마, 이런 값이 얼마일 때 몇 점을 주고 몇 점을 주고 이게 일종의 심사 평가 기준표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섯 개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아마 주요 석유 회사들이나 어떤 개별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 이러이러한 평가법이 있구나라는 거. 지금 여기도 좀 뭔가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해 칠광구 지역입니다. 우리 칠광구 지역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현재 석유 가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칠광구와 이어져 있는 퇴적 분지, 시후 분지라고 부르는 분지인데요. 여기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저기 노란 점들로 표시된 것들이 이미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가스전하고 유전입니다. 굉장히 열 몇 개가 이미 저기서 오일 가스 프로덕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를 보면서 중국이 이렇게 탐사 시추를 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중국은 물리 탐사 하기 전에 그냥 일단 뚫고 그 다음에 물리 탐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과장돼서 말하면 그냥 바둑판처럼 등간격으로 그냥 뚫는 것 같다는 거의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탐사를 해서 찾아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중국이 가능한 이유가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서 우리는 앞으로 동중국해에서 자원 개발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자본이 얼마나 투자되든지 어차피 반대하는 파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탑다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 공이 필요하다. 최소한 10개 공 뚫어봐야 된다. 아니 10개 공만 뚫어봐서 되겠어? 10조 줄 테니까 만약에 100개를 뚫어봐라. 만약에 이런 식의 뭐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의사결정 체계가 중국은 가능한데 우리나라 안 되죠. 우리나라 절대 안 되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 중에서도 석유 개발 를 그렇게 성공해 본 사례가 별로 없어요. 자신감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형 유전을 우리가 개발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20%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해요. 중국 같으면 무조건 뚫습니다. 장담하는데 20%면 제가 생각할 때 일본도 거의 무조건 뚫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남중국해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유전을 많이 찾아놨잖아요. 여기서 보통 보면 5% 정도의 탐사 시추를 시작을 해요.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있고 우리의 의사결정체계가 있는데 그걸 단순히 20%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 자체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논문의 저자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나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특정 지질학적 리스크를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위험하다 아니다의 정도를 지질학자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탄성파라는 게 결국에는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안에서 전파될 수 있는 파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입에서 나온 파동이 공기를 타고 기로 전파가 되잖아요. 초음파 검사 생각하시면 돼요. 초음파 검사 이렇게 약간 무슨 면도기 같이 생긴 거 배에다가 대서 하잖아요. 그걸 엄청 크게 만들면 우리 석유 지질 탐사할 때 이 탄성파 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에서 이렇게 만든 이 탄성파 소스는 우리 초음파 검사하고는 달라요.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파장이 짧은 초음파 소스, 박쥐가 내는 이런 소리 같은 거죠. 귀에 안 들리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을 볼 수가 있는데 투과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배에서 만드는 건 깊이 봐야 되잖아요. 땅속 깊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저주파를 만들어내는 음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기를 압축합니다. 공기를 압축해서 그걸 압축된 공기를 꽝 터트리는데 물속에서 그 이제 에어건이라고 해요. 에어건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터트리면 그 파가 물속을 전파해 가지고 퇴적층을 뚫고 층마다 반사가 돼서 지표로 돌아옵니다. 네, 층마다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유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저류층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또 특이한 형태의 반사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복잡한 공학적 방법으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이걸 이미지화하면은 3D 탐사 이런 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3D 탐사가 그 사람 그 병원 가면은 CT 촬영 단층 촬영이나 MRI 촬영하는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탄성파 반사법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반사법이라는 게 뭐냐면 석유가 없는 층과 석유가 있는 층이 맞닿아 있어요. 그럼 그 두 층 사이에 물리적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 성질이 다른 층이 있으면 거기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물리적 성질 차이가 유체가 있는 경우에 물리적 성질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은 할 수 있어요. 정성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도의 유체가 있어야 이런 반사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석유여야 되냐 가스여야 되냐 아니면 이산화탄소여야 되냐 이것보다 그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같이 존재해요. 유체를 품고 있는 어떤 모래의 품질이라든지 저류층을 구성하는 게 주로 모래로 돼 있으니까 그 모래층 안에 같이 상존하고 있는 머드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분해해내는 것은 사실상 이 방법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한들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떤 공 안에 석유만 있고 가스만 있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존재 이산화탄소와 물이 또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그 안에 있는 유체를 종류까지 구분해내거나 혹은 섞여있는 유체일 경우에 유체 비율까지 분간해낼 수 있는 해상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해에서는 굉장히 많은 탄성파 반사 탐사가 이루어졌어요. 동해는 크게 세 개의 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 일본 분지가 있고요. 남쪽에 울릉 분지, 우리 쪽에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죠, 그죠? 남쪽 분지 중에 일본 쪽에 있는 건 이제 야마토 분지라고 불러요. 우리 울릉 분지는 보면 약간 평행 사변형 느낌이죠. 울릉도 독도가 들어 있습니다. 화산이죠. 동해 만들어진 과정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 백악기 공룡 시대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 후방에 동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분지를 일본을 화산호라고 부르잖아요. 호의 후방에 있다 그래가지고 배호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배호분지가 이제 붙어있던 호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뭔가 우리 이렇게 밀가루 반죽 느리듯이 지각을 쭉 당겨서 느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느리니까 이게 얇아지니까 가라앉고 거기에 퇴적물이 분지가 만들어져서 쌓이는 원리인데 울릉 분지는 좀 특이하게도 그 대칭형 분지가 아니에요. 남북 방향으로 대칭형 분지가 아니고 남쪽과 북쪽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모습에서 다르냐면 북쪽에는 화산들이 있어요. 남쪽에는 화산이 없어요. 남쪽은 퇴적층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북쪽은 퇴적층이 얇아요. 그리고요. 울릉분지 북쪽에 화산 활동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해가 단순히 한번 열리고 끝난 게 아니고 얘가 한 1500만 년쯤 전에 필리핀 해판이 일본 남쪽에 지금 난카이 트로브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충돌한 섭입을 하잖아요. 그게 시작되면서 일본을 서남 일본 큐슈하고 서남 혼슈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푸시하게 됩니다. 한 1500만 년쯤 전부터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큐슈 사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압축 변형대가 형성이 돼요. 일종의 바다 안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마도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놀러가지고 대마도가 그 압축 산맥 꼭대기 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릉 분지라는 거는 북쪽에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열리는 과정에 화산 활동이 북쪽에 집중돼 있고 남쪽에는 화산 활동이 없고 남쪽에는 화산 활동이 없는 대신에 일본이 우리를 나중에 다시 밀면서 이렇게 해저 산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화산지대에서 석유가 있기 힘들겠죠. 그냥 생각을 해도 너무 뜨겁잖아요. 이게 잔잔한 불을 가지고 뜸을 들이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유기물이. 그리고 남쪽은 어떤가요? 유기물이 숙성이 잘 되더라도 여기에 압축 변형받으면서 수많은 단층이 만들어지고 층이 이리 뒤집어지고 저래 뒤집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있던 석유들도 다 날아가 버릴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울릉 분지는 기본적으로 남쪽하고 북쪽은 석유 가스 자원이 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뉴스 이렇게 아주 열심히 보신 분은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계 주작. 네, 이거 시추공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한 뭐 15년에서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그 우드사이드사 철수했다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우리 석유공사가 같이 시추를 했던 시추공이에요. 여기에 탄성파 탐사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프로스펙티브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기 시험 탐사를 해보자. 시추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뚫었던 거예요. 두 개공을 뚫었는데 여기서 이산화탄 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온 거죠. 뭔가 유체는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뚫어보니까 그게 석유와 가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렸던 POS, Probability of Success를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이 화산체가 있냐 없냐 이런 건 포함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수치화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드사이드도 계산 안 했을 거고 석유공사도 당연히 계산 안 했던 거예요. 이 이펙트를. 여기에 화산이 있다는 연구는 사실 제 논문이에요. 제 논문이 있었고 제 이미 뭐 2011년, 2017년 논문에서 화산대가 북쪽에 있다는 거를 써놓긴 했는데 석유 개발자나 석유 회사라고 하는 곳들이 저 같은 지질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주로 이렇게 석유 공학자들, 오일 비즈니스맨들, 그죠?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굉장히 정형화된 기준만 맞냐 아니냐를 따지고 화산까지 따진다?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지 시작한 것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더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홍계 주작 시추공의 위치를 표시해놨고 거기 빨간 거 하나 그려놨죠. 화산으로 보이시나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 뾰족하게 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이게 화산체입니다. 밑에 보면 저게 뭐 이게 저 조그만 거 하겠지만 여기 울릉분지의 이 퇴적층의 두께가 5km가 넘고요. 여기 스케일바를 보시면은 거의 제주도만한 겁니다. 울릉도만한 제주도만한 그런 화산이 저기 밑에 있었던 거예요. 저런 정도의 화산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 굉장히 분지 만들어지던 초기에 있던 퇴적층들에서 유기물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들이 완전히 다 바싹 구워져 버렸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석유공사 쪽에 갑자기 어느 날 21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자문을 좀 해드렸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남해 칠광구 지역의 화성암체 분포를 저한테 좀 조사를 해달래요. 탄성파 반사 자료를 가지고. 알고 보니까 지금 어떤 홍계 주작에서의 어떤 이런 실패와 그 근처에 있던 이 화성작용의 어떤 인과성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화산활동이 중요하고 이거를 리스크 솔루션 입장에서 꼭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홍계 주작공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아래쪽을 지금 이제 구조를 찾았고 여기를 시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남북 방향을 자른 2차원 탄성파 단면이 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화산지대예요. 요 부분인데 아마도 요 부분 어딘가일 것 같은데 그러면 화산지대를 피하고 남쪽에 있는 압축 융기지대도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리스크를 하나 줄인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 아브레오 박사라고 하는 그 분의 자문을 받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왜 큰 기업에다가 왜 탐사를 맡기지 않았냐 첫 질문이 그건데 큰 기업이 와서 그냥 여기에 와서 탐사부터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모든 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이미 여기에서 한번 실패를 하기 전까지 충분한 양의 3D 탄성파 반사 자료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석유도 그 전에 개발을 하면서 많은 시추공을 남쪽에서도 뚫어봤고 그리고 비록 실패는 했지만 화산지대와 인접한 곳에서 시추를 하면서 또 거기에 컨디션도 파악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사람한테 넘기면서 요거 가지고 평가, 재평가 한번 해달라. 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큰 것 같아요. 아브레우 박사님은 명망 있는 퇴적학자로 분류할 수 있어요. 퇴적학 안에서도 석유 지질학 요 부분을 실제로 평생을 전공해 오신 분이고 엑손모빌이라고 요새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엑손모빌이 가이아나 광구,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수리남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가이아나 광구에서 약 8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심해에서 발견이 됐는데 개발 과정에 참여 도 실질적으로 했었던 분이고 그런 것들은 모두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아나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엑스모빌에 인볼브 돼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블레오 박사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이아나 해저 광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얕은 지대가 존재하죠. 이걸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불러요. 대륙붕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가스나 이런 게 개발이 됐죠.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로 가다 보면 수심이 1000m, 2000m, 3000m 깊어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석유 차징대 한 1000m, 2000m 이런 슬롭 부분인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울릉분지의 남북 모양입니다.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대륙붕이 쭉 이어지다가 2000m 정도까지 수심이 이렇게 깊어지는 요 지역이 이제 딱 이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브레오 박사를 불러온 이유 자체가 여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뭔가 아날로그다. 어떤 유사 사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판단을 석유공사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원포인트 레슨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크게 막 벌려가지고 뭘 하기보다 약간 좀 그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석유공사는 이렇게 개인하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뭐 슈럼버저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런 슈럼버저하고 우리 서해 남해 뭐 동해에서 일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물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제대로 된 이름 간판 내걸고 뭐 했으면 더 이렇게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제대로 한 것 같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개인으로서 아브레오 박사라는 사람은 당연히 고대 석유 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서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른 거예요. 화산 있는 데가 다르고 없는 데가 다르고 그 안에 특정해가지고 당신이 봤을 때 여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당신이 비슷한데 해봤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거 아니겠나 싶거든요. 단순히 말해서 육상에서 하느냐 바다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깊이에서 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느냐가 달라져요.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이라면 저렇게 밑에다가 철제 빔을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탐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동해 울릉분지처럼 1000m 넘어가고 가이아나처럼 이렇게 1000m 막 넘어가고 이러면은 저렇게 어떤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튼튼한 거 세워도 저기서 한 1000m의 해류가 저기를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종이 조각처럼 다 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렇게 가느다란 줄로 연결해 놓고요, 어떤 바다든 간에 최소한 뭐 2, 3km 정도는 뚫어야지 될 겁니다.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드릴링이 있고 코어링이 있어요. 드릴은 말 그대로 이 막 드릴 비트가 돌면서 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코어링은 뭐냐면 돌아가는 관을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을 딱 박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딸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물질을 그대로 회수해가지고 그 물질을 바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드릴은 파괴해버리니까 다 깨지고 가루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깊이까지는 일단 드릴을 해서 다 깨면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요 부분은 분석을 해야겠다, 실제로 그 안에 저류층의 품질이 어떤지 덮개함의 품질이 어떤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코어를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 있는 퇴적층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요. 이게 완전히 그 5km짜리 파이프를 넣는 게 아니고요, 100m 넣고 다시 100m 이어붙여서 넣고 이어붙여서 넣고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조립하고 넣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탐사선 4-5천톤급 해양 물리탐사선 이런 거 하나 띄워가지고 운영하는데도 하루에 1억 원 넘게 들어요. 그런데 드릴쉽은 뭐냐면 배 가운데 큰 탑이 있어요. 큰 탑이 있고 탑 안에 이제 드릴이 들어가는데 이 배의 무게로 눌러가지고 밑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의 설계 개념부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배가 아주 정확한 위치를 유지를 할 수 있게 그 엉덩이에만 기관이 달려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방향으로 배가 다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게 또 드릴이 들어간다는 게 그냥 벽에 콘크리트에다가 못 박으려고 뚫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한 지구 내부의 봉합에 봉착하게 되고 중간에 뭐 들어가다가 뭐 더 이상 이렇게 뚫을 수 없는 지반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단단한 경질의 암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모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단순히 뭐 그냥 파이프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추가 설비들이 막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드릴링 머드를 집어넣고 갈려서 파쇄가 된 것들을 위로 다시 뽑아내고 그걸 또 재처리하고 케이싱 씌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이게 무슨 한 달 뚫으면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1년 내내 뚫어야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하루에 얼마 드느냐로 해서 시추 지점까지 타겟까지 도달하는데 며칠이면 되는 거로 봤을 때 1000억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하루에 뭐 수억 수십억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추선을 데려다가 며칠 운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시추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단은 석유 개발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 경우에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배 시추선 가져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위탁을 하는 거죠, 시추를. 근데 임대라고 하면 왠지 그 우리가 배만 받아서 운용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람과 배가 같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원들은 배하고 이제 운명을 거의 같이 하거든요. 배 한 척 만들어지면은 모든 배들이 다 각각의 시스템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고도로 이렇게 정밀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런 시추 타워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뭐 항해하는 사람, 기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온갖 탐사 장비들 만지는 사람들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그 기계 장비들하고 다 묶여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시추를 해서 뭔가를 꽂는다는 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유체니까 굉장히 높은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압력밥솥 안에 있는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관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기압하고 연결이 돼버리죠. 갑자기 이제 압력차가 크게 발생하니까 저류층 안에 있는 유체가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서 솟구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확 날아가면 유전해 보면 막 불 붙어 있잖아요. 빠져나가서 날아가는 거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일이 맨 처음에는 일어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내부 압력이 이제 점점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체 압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 물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기름보다 더 비중이 높은 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물 넣죠.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자체 압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을 그 안에 계속 우겨 넣으면 위에 뜬 기름을 마저 다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익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사생 결단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자원안보라는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사드 들여왔을 때 중국이 희토류 안 팔겠다 막 그러잖아요. 자원 자체가 그냥 그 국가 간의 어떤 무기로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유전도 변변치 않고 우리나라 국내 바다에서는 지금 프로덕션 되고 있는 게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나라에서 한 해 쓰는 석유의 거의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해외 유전을 스마트하게 해서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서 만약에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 석유값이 갑자기 오른다, 우리가 당연히 석유를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를 프로덕션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 너 그러면 석유 안 준다, 가스 안 준다, 뭐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봤을 때 뭐 그래 그렇게 하든가, 우리 그러면 우리 앞바다에 있는 거 개발해버리지 뭐, 사실 이런 옵션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좀 충격적인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시추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부터 이 노란색 점들이 일본이 동해바다에서 신부 시추한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드릴쉽이에요. 물론 이 드릴쉽은 석유 개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과학 탐사 목적으로 쓰거든요. 동해바다에서 이 자기 쪽에 있는 거는 다 뚫어봤어요, 일본은. 그래서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시추한다고 하지만 그게 시추로만 사용될까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자원 탐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일본이 80년대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를 다 훑고 간 탄성파 탐사를 여기서 이제 훑고 간 이제 항적도예요. 80년대. 지금은 훨씬 많아졌겠지만 이미 그 우리나라 쪽에 있는 거 일본은 다 파악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의 자원 안보를 대비할 태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중국해 분지거든요. 중국이 노란 점들이 중국 여기 석유 가스 유전이에요. 여기서 이미 석유 가스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JDG 인접한 곳에는 3차원 탄성파 탐사 다 해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은 좀 관전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이런 이슈들이 뭐 6-1광구에서 지금 막 7광구에까지 작용을 해가지고 7광구에까지 막 석유공사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게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여건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사실 여기는 또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JDG로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육지에서 얼마나 가깝느냐로 따지거든요. 지금은 일본의 섬들이 저기 다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대륙국 연장설이 우세할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선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JDG 협정이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칠광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토를 뺏기냐 마느냐, 자원 영토를 뺏기냐 마느냐의 개념으로 좀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기 6-1광구야 100년 청년 개발 안 하고 놔둬도 영원히 우리나라 건데, 저기 이제 칠광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되게 불리한 입장이에요. 이미 기사에도 다 나온 내용인데, 일본은 지금 여기가 석유 자원이 유망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뭔가 좀 유망 구조를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JDG 협정이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가 공동 탐사를 하는 이상 이 협정이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할 수 없게 해놓은 게 이게 JDG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끝내고 싶으니까 유망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탐사를 더 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28년에 끝내고 다시 이거 나눠먹기 협상하자, 지금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좀 과학자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면 해요. 자원이 석유가스 자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양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뭐 희토류 자원이 됐든, 우리 지금 뭐 리튬이온 배터리 만든다고 리튬 찾고 막 이러잖아요. 바다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해양에서 뭔가 자원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뭐 석유를 찾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또 다른 자원 찾는 게 또 완전히 다르고 이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돈을 쓰고 하면서 경험을 쌓아놔야 나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건요, 그 전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그냥 쌓아 올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